자, 오늘은 첫 번째 컨텐츠 공성전입니다. 공성전. 일요일마다 레볼루션인의 축제가 되는 공성전입니다. 자, 오늘은 군터 서버의 기란성 공성입니다. 자, 혁명혈맹대 인피니티 혈의 공성전입니다. 자, 오늘은 서버 이전을 한 인피니티 혈맹이 군터 서버를 장악하는 그런 첫 번째 단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인피니티얼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인피니티얼은 이실로테에서 아주 그 신섭으로 아주 똘똘 기강이 뭉친 혈입니다. 예, 그래서 대규모의 인파를 가지고 있는 인피니티얼이죠. 예. 그래서 한동안은 뭐 탐욕에서도 저희 사랑혈맹과 맞다이가 있을 정도의 아주 강력한 혈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인피니티얼이 군터 서버에 출사표를 던진 이후에 기란성에 또 한번 혁명혈맹과의 지금 큰 대전이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혈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기란성의 어둠을 강조를 하시는 혁명혈맹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 부른 말입니다. 예, 그것이 알고 싶다. 예. 혁명이라는 말은 아주 그냥 대이변이고 아주 엄청난, 예, 엄청난 거죠. 잠깐만요. 이거 좀 내릴게요. 현재 그 군주님은 별밤. 별이 빛나는 밤의 약자죠. 예, 별밤. 와, 오늘 또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제가 있는 이 전라남도는 항상 별이 빛나고 있죠. 예. 그래서 현재 이곳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별이 빛나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별이 빛나든 안 빛나든 일단 성주가 뭐 어둠이라는 거죠. 이뭔 개소리야! 자, 이뭐 어둠이란 자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혁명열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혁명혈이 제가 잘 혁명이라는 혈을 잘 모릅니다만은 일단 인피니트 쪽은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앞서 얘기를 해드렸던 점 죄송하고요. 일단 혁명혈을 알아보면 혁명혈은 일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 중투에서 약간 고투를 섞어 놓은 듯한 그런 대상성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군터도 신생 서비죠. 그래서 거의 카마엘 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카마엘 부대 대 카마엘 부대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까 싶은데요. 거기 보면 뭐 소화라든지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죠. 근데 일단은 한구탱이의 날개가 전부 다 펼쳐져 있어요. 보시면 다 소화했습니다. 아니, 다 카마엘, 싹 카마엘이야. 뭐 오크도 보입니다만은 왜 오크를 안 했어? 오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까이 카마엘입니다. 까이 카마엘이고 투력으로 봤을 때는 인피니티얼이 한수 위쪽을 지금 달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혁명열맹님도 이 혈도 용병을 선출을 했답니다. 자, 용병 확인하겠습니다. 용병. 여기도 큐피트가 있네요. 예. 자, 명품 영삼이 둘째 짤. 아, 이거 시작부터 빵 터지네 이거. 아, 어쩜 이렇게 닉네임을 이렇게 구수하게 지나셨는지. 명품 영삼이 둘째 딸이랍니다. 오, 영삼이 맥스 명품 원샷. 예, 쭈니 명품 수호천사 한장 빨자. 예, 큐피트죠 이 저분. 백설님으로 오늘 10명을 파견을 보냈습니다. 어디서? 뭐 동맹에서 보냈겠죠. 일단 동맹. 동맹은 명품하고 악마니까 거의 보니까 명품 쪽에서 많이 보낸 것 같습니다. 느낌이 여기 딱 보면 명품에서만 왔어요. 그렇죠. 명품에서만 전체적으로 파견을 보낸 것 같아요. 아, 네. 오늘 일정이 좀 빡셉니다. 이후에 콜로세움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끝날지 아니면은 빡센 공성전이 될지 한번 봐봐야 될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서 인피니티어를 봐보겠습니다.
자, 군터 서베는 인피니트가 왔다. 그 위대한 이름 인피니티얼 봐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인피니티얼도 예, 용병을 파견을 보냈네요. 자, 혈맹을 보겠습니다. 우리 조정석, 우리 그 연예인이 있네요. 연예인이 있어요. 어허, 연예인 부대인가요? 일단은 1군이 오질 않은 것 같은데, 여기가 1군인가요? 1군 같이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인피니티얼이 지금 총 3개의 혈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투력 상황을 봤을 때 인피니티얼이 2개가 있고 하나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보이네. 3개가 있는데 이 두 번째 혈이 이동궁님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인피니티는 위쪽인 것 같습니다. 조정석 예, 군주님을 내세운 그 상황이네요. 자, 용병 확인하겠습니다. 예. 의서 왔는지 인피니티에서 왔겠죠. 예, 다. 여기 뭐 이병호 님도 있어요. 와우. 총 잘 쏴요. 예, 칼질도 잘 합니다. 예, 이병호 님. 뭐야, 이시연, 뭐야, 여긴 다 연예인이요? 하정우도 있어? 아, 웃겨, 그만 해. 닉네임이 일단 마음에 들어요. 다 스타니까요. 저도 스타지 않습니까? 이 뭔 개소리야! 자, 오늘부터 뭐 개소리가 지금 나기 시작해서 영상을 한 번씩 개소리 날 때마다 한 번씩 개소리 올려드릴게요. 예. 일단 용병 자체가 빠방합니다. 아까 용병하고 저 거의 제비가 안 될 정도로 용병이 상당합니다. 분명. 자, 혈맹원 만나보겠습니다. 아, 조정석. 자, 일단은 거의 그 투력은 낮습니다. 투력은 낮고. 일단은 쳐들어가는 입장으로 봤을 때 일단 카마엘 군대가 많네요. 역시나 신생 서버다 보니까 카마엘 때 탄생한 서버이기 때문에 카마엘에 중점적으로 지금 모아져 있고 이렇게 배사마 배사마도 있어. 박찬호도 있어. 뭐 한채영 송가 뭐 이순재 이순재도 있어. 이순재 있어요. 야, 일단 뭐 시작부터가 닉네임 상으로 봤을 때 코믹 버전이 또 이루어지고 있네요. 자, 현재 오늘 인피니티얼이 어느 정도 예, 그 쉽사리 빨리 뚫을지 아니면은 혈맹에서 엄청난 단합심을 보여줘가지고 이걸 막을 수 있을지 한번 그 예, 전장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현재 혈맹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거의 적인걸이 있습니다. 거의 홍콩 배우 스타죠. 예, 적인걸 화사화 홍 화사화 적인걸 예, 적인걸이 등장을 했고 인피니티얼은 어디가 있을까요? 여기 없나? 여기 있나? 여기도 없고. 자, 후원 멘트를 좀 가려볼게요. 아직 뭐,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 위치가, 저 위쪽입니다. 예, 제일 위쪽이 노란색이네요, 노란색. 예, 노란색으로 파악이 되고 있네요. 노란색 파악이네요. 현재 인피니트 혈이 저번에도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은 거의 뭐 신생 서비라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엄청난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혈맹께서 어느 정도 단합이 되냐에 따라서 그 입지가 밝혀질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우세를 좀 점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은 그래도 기란 성주지 않습니까? 예. 뭐 수성을 하는 입장으로서 버프가 상당히 많아요. 예. 버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쉽사리 얍잡아 보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1대1이라고 합니다. 예, 1대1이기 때문에 공성전 1대1 같은 경우는 수성이 엄청 유리합니다. 유리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한 부분도
단점적으로 봐지고 있네요. 현재 시간 5분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현지에 나가 있는 진투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략을 짜고 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죠. 네, 반갑습니다. 레볼루션 모바일의 혁명의 시작, 레볼루션 진투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지금 진투와 함께 군터 서버에 와가지고 혈맹 관련된 기란 공성전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잠깐 영상을 본다고 하고 진투가 지금 저한테 넘기죠. 쉐키. 자, 지금 오늘 영상을 통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봐야 될 키포인트, 관전 포인트는 즉 직부입니다. 예, 직부인데 중앙 방어탑이 깨지는 순간부터 혁명 혈맹께서는 어느 정도 직부를 많이 하느냐, 예, 요게 관점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부를 어느 정도 하고 그다음에 빠른 백업, 예, 가깝지 않습니까? 좀 더 가깝다고 합니다. 직부를 하고 내려오는 타임이 좀 더 가깝고, 그 다음에 물의 재단과 불의 재단이 빨리빨리 캐치가 돼야 되고요. 근다고 해가지고 인피니티얼에서 어느 정도 꼬성태기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거에 지금 어떤 대체 방법이라든지, 최근에 지금 그레이시아 공성전에서 나왔던 벽슬기, 예. 벽슬기 군법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지금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피니티얼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혁명혈맹께서 어떻게 그걸 막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는 하나의 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인피니티얼을 막아보자 라고 한번 단합적인 파이팅을 한번 외치면서 공성전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새롭게 군터 서버로 출범을 한 인피니티얼 그 이빨이 오늘 등장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인피니티얼은 군터 서버를 장악을 할 수 있을지, 자 지금 진투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진투 받아라. 네. 진투 한번 뭐라는가요? 직부하라는가봐요? 아마 직부하라는 말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현지에 지금 진투가 나가 있어서 어디 지금 계속 그 앞에서 지금 공성전 앞에 차 안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느낌이. 자, 반갑습니다. 예, 모바일의 혁명의 시작, 레볼루션 진투입니다. 자, 지금 현재 군터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혁명 혈맹과 인피니티 혈맹의 기란 공성전, 예, 잠시 후에 15초, 10초 남았습니다. 해서 과연 인피니티얼이 오늘 수성을 하고 있을 혁명 혈맹을 쳐부술 수 있을지, 자 지금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은 뭐 뚜벅뚜벅 걸어가죠. 지금 상황이 좋습니다. 소리 키우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뚫고 나왔고요. 지금 자 혁명 혈맹이 지금 이 아래쪽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 나와 있다가 예, 갑자기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올라갔고 인피니트는 일단 나온 쪽에서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두드려 맞고 있어요. 두드려 맞았고 혁명 혈맹이 일단은 1차적인 기세가 아주 강합니다. 예, 좋네요. 상황이 좋습니다. 현재 혁명혈맹과세는 진투가 최근에 방송했던 그리시아 공성전 때의 모습처럼 조커혈맹처럼 아주 똘똘 뭉쳐가지고 이 입구를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대1이기 때문에 좀 뚫기가 어려울 거예요. 한번 지켜봐 보시죠. 자, 현재 인피니티얼이 일단 두드려 맞고 있어요. 현재 이 방어탑이 아직 깨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직 깨지지가 않고 있고, 일단 전략적으로 봤을 때 아래쪽에서 일단은 이건 거의 계란의 바위치기인데요. 지금 이것도 전략인가요? 한번 봐봅시다. 지금 깔짝깔짝 건들고 있는데요, 지금. 깔짝깔짝 건들고 있습니다. 깔짝깔짝 건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다시 쑥 하고 지금 다시 들어갔습니다. 네, 다시 들어갔어요. 정비를 하려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정비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상황이 좀 정비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이 상황 봐보시죠. 네, 현재 여기에서 지금 공중호도 모여 있습니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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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한 번에 가고 있어요. 한 마리 쭉 갑니다. 디펜스 존 쓰고. 예, 부딪힙니다. 부딪힙니다. 위쪽, 예, 방어탑이 깨지고요. 자, 아래쪽 방어탑이 깨지기 직전입니다. 예, 깨지기 직전입니다. 예, 깨졌습니다. 깨졌고, 한방러쉬가 들어왔는데요. 자, 1차적으로 지금 봤을 때, 출혈이 좀 심하고 엉켜붙었습니다만은, 들어가는 인원들이 발생을 했어요. 자, 이후에 혁명혈명이 어떤 조치를 해야 될지, 한번 이거는 혁명혈명의 컨트롤을 봐야 될것 같아요, 오더랑. 일단 들어왔어요. 인피니티 쪽에서 지금 들어왔는데요. 일단은 걷어냈습니다. 예, 걷어냈는데, 속속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계속 들어왔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뚫린 거예요. 예, 이거는 한 방으로 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뚫렸고요. 위쪽, 예, 위쪽으로 지금 올라가서 장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위쪽으로 들어왔죠.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왼쪽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왼쪽으로 진입을 한 것 같아요. 저 오른쪽에 왼쪽으로 진입을 해서 끄지끄지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네, 떼쟁 형식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죠. 지금 올라갑니다.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고 있어요. 현재 지금 올라갔어요. 지금 현재 재단방에서도 현재 인피니티 아리가 장악을 했고요. 위아래로 해가지고 장악을 했는데, 이때 혁명은 어느 정도 좀 보내가지고 좀 방어탑, 그러니까 즉, 인피니티 성물을 좀 두드러 깨줘야 돼요. 예, 두드러 깨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혁명도 어느 정도 방어만 하다 끝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정도 지금 걷어내고 있습니다. 걷어내고 있어요. 혁명에서 걷어내고 있고, 현재 가운데 상황을 보면, 다시 혁명이 밑으로 좀 내려왔어요. 현재 틀을 잡기가 좀 힘들지만, 다시 인피니티어는, 예,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지금 들어왔네요. 오른쪽. 야, 오른쪽 방어탑이 깨지고요. 오른쪽 방어탑이 깨졌습니다. 오른쪽. 자, 오른쪽, 예, 재단 또, 예, 재단 방어도 지금 현재 장악을 했습니다. 현재 혁명은, 지금 현재 각인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 뒤쪽 따라가면 안 돼요. 뒤쪽으로 따라가면 안 돼요. 각인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12시 쪽으로 직진하셔야 돼요. 12시 쪽으로 직진해야 돼요. 계속 뒤에 꼬리를 물고 들어오면 안 되죠. 바로 들어와야죠. 여기 가까운 길 놔두고 왜 돌아가요? 안 돼요. 12시 쪽으로 들어간다. 지금 각인 들어갔습니다. 예, 조정승리. 예, 각인 들어갔어요. 저 어떻게 막어? 저 어떻게 막어? 큰일 났네요. 각인 들어갔는데요. 15초에 예, 각인 실패됐네요. 예. 일단은 끊어 먹었습니다. 예, 끊어 먹었습니다. 끊어 먹었고요. 끊어 먹었어요. 자, 끊어 먹었습니다. 지금 끊어 먹었고, 지금 현재 그 각인실에서 전체적으로 혁명혈이 지금 단합된 모습으로 현재 걷어내고 있고, 현재 중앙문이 뚫렸기 때문에 위쪽에서 방어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내려가지 말고 위쪽에서 방어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성과는 거둘 수 있을 겁니다. 현재 24분 남았습니다. 24분 남았습니다. 24분 남았고, 상황 봤을 때는 여기에 지금 현재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 현재 인피니티얼은 말 그대로 베이스 캠프가 위쪽으로 올라온 셈이 됐고, 혁명혈맹은 현재 리스팟 지역에서부터 12시 각인실이 베이스 캠프가 진영으로 두 번째 진영이 바뀐 상태죠. 서로서로가. 그래서 양쪽으로 해서 재단 싸움을 하고 어느 정도 올라올 것 같네요. 상황이. 그죠? 자, 재단 상황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돼야죠. 예, 아주 똑똑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물의 재단, 예, 각인 들어갔습니다. 물의 재단 각인 들어가면서, 현재 불의 재단도 동시에 가져가겠네요. 봤을 때는. 예, 그렇습니다. 예. 재단을 같이 먹고 들어가는, 예, 요런 지금 방법을 쓰는데, 이렇게 계속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재단 타이밍 때, 혁명혈맹이 1, 2파 정도를 보내가지고, 인피니티얼 쪽 성물을 치러 갔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성과가 있을 텐데, 아무런 갱세이가 없이 지금 속추무책으로 좀 당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살짝 듭니다, 지금. 아, 지금 계속 입구 쪽 방어를 하는데,
이쪽도 좀 있어야 돼요. 이쪽도. 예, 이쪽도 좀 있어야 되고, 한쪽으로만 계속 지금 싸움이 이루어지는데, 현재 인피니티얼이 각인을 하나 가져갔습니다. 예. 바람의 재단을 가져간 것 같습니다. 바람의 재단 가져갔고요. 바람의 재단을 가져가면서, 혁명은 현재 물의 재단 쪽을 각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각인 싸움이 일단 이루어졌으니까, 혁명도 어느 정도 지금 아주 바람직한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틀어 막을 때는 좀 틀어 막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 혼자서 이렇게 좀 플레이를 하는 건좀 어렵고요. 뭉쳐가지고 해야 돼요. 예, 각인실을 아마 한꺼번에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중앙 싸움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느낌이. 중앙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인피니티얼이 이쪽 중앙 베이스 캠프를 잡았기 때문에, 넘어오는 거는 너무 숙체무침으로 그냥 당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 보십시오.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십니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 잘못된 거예요. 혁명이 베이스 캠프를 지금 가운데 중점적으로 줘야 되는데, 이게 좀 늦었어요. 올라오면서 엉겨붙었어요. 엉겨붙었습니다. 엉겨붙었고요. 지금 싸움 같은 경우는 거의 레드팀인, 예, 인피니티얼이 킬수를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예, 두개다 재단을 각각 가져가고 있네요. 자, 현재 기란성, 예, 수성을 하는 척이 아까쯤에 제가 말했다시피 너무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서 베이스 캠프를 잡고 있으면 뭐 직부가 아니더라도 너무 가까운 진영의 베이스 캠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혁명이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뭐 사례로 봤을 때도 이쪽에 베이스 캠프를 잡고 뭐 수성을 한 혁명도 꽤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1차적인 방어를 깼다 하더라도 인피니티얼 같은 경우는 운영 자체를 제일 잘 하셔가지고 이걸 또 걷어내는 말 그대로 반대로 걷어내가지고 막는 그런 형태를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인피니티얼은 현재 이거를 양쪽으로 들어와가지고 부활해가지고 백업하는 인원들을 차단하는 이 길목 현상을 차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쪽에 숫자가 줄어들면서 백업을 양쪽 날개로 들어오면서 이 방을 장악할 수 있어요. 이 방을 쉽사리 장악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까지 10분 경과됐습니다. 계속해서 인피니티얼은 다이다이로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깨부시려고 하면은 양쪽 날개 방을 이용해가지고 한꺼번에 치고 그 밑에 백업 존을 좀 막아주는 이걸 좀 봉쇄를 해야 돼요. 예, 이걸 봉쇄해야 돼. 지금 현재 관문적으로 볼 때는 이 중앙문이 가장 유리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해서 좀 저희 혈이 이긴 적이 있거든요. 자, 현재 인피디얼 왼쪽 방을 들어옵니다. 예, 혁명 백업 가죠. 백업 가고 있습니다. 예, 백업을 가고 있어요. 상황이 지금 현재 왼쪽을 거의 올인성으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고, 자, 오른쪽은 전혀 없죠. 예, 상황적으로 봤을 때 중앙하고 왼쪽으로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아, 이거 재밌네요. 일단 재밌습니다. 예, 재밌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혁명을 그렇게 얕잡아 본건 아니지만 역시나 성주기 때문에 기란 방어, 예, 수성의 버프라든지 이런 게한수 위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인피니티얼이 뭐 고투르긴 하지만 버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의 쌤쌤이라고 보면 됩니다. 쌤쌤이라고, 예, 쌤쌤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다시 인피니티얼이 훅 치고 올라왔습니다. 훅 치고 올라왔고 조정성님의 예, 각인 들어갔습니다. 예, 각인 들어갔습니다. 예, 20초. 과연 이걸 끊을 수가 있을까요? 들어와서 벤젯을 잡아요. 쭉 들어와서 벤젯을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10초. 9초. 8초. 7초. 6초. 5초. 4초. 3초. 2초. 야! 자, 2초에 각인시면서 야, 다시 부활시 아, 헬렐레 당했구만. 다시 각인합니다. 다시 각인. 20초. 야, 20초입니다. 자, 이쪽에서 훅 올라와야 돼요. 훅 올라와야 됩니다. 훅 올라와야 돼요. 10초. 예, 10초. 10초 냈습니다. 10초. 9초. 8초. 예, 7초. 6초. 예, 5초. 4초. 3초. 2초. 1초. 아, 예. 하하, 인피니티얼이, 예, 엄청난, 그만 그 작전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사이를, 예, 파고 들어가지고, 군터 서브에 기란 성주가 박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인피니티얼. 와우!